오랜만에 비보호자회전 사고 한번 보시겠습니다. 비보호자회전. 보험사는 언제나 80대 20이죠. 하지만 법원에서는 기본적으로 100대 0입니다. 동시에 들어가다 사고 났을 때 100대 0이죠. 우선 기본적으로 녹색 신호를 받고 진행하는 차는 맞은편에서 갑자기 들어오는 비보호자회전 차가 있을 것을 예상하기 어렵죠. 그런 식으로 하려고 그러면 신호등 떼버려야 됩니다. 비보호 표지판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직진차가 있으면 좌회전한 차는 들어오면 안 돼요. 직진한 차가 없을 때 또는 아주 멀리 있을 때 해야 되죠. 다만 직진한 차가 과속했다든가 또는 앞에서 줄줄이 좌회전하고 있는데 거기 조심하죠. 그냥 뚫고 나가려고 했을 때 그럴 때는 직진차에게도 잘못이 일부 있습니다. 이런 사고는 어떻게 될까요? 이 사고 블록차한테 잘못이 있을까요? 가보겠습니다. 비보호좌회전 사고. 블박차 1차로 가고 있고요. 계기판 보니까 시속 50 정도 됐답니다. 50. 다시 한번. 자, 여기서 상대차가 언제쯤 들어오나요? 이때쯤 들어오죠? 그 전에는 요곳에 가려서 잘 보이지도 않죠? 그 전에는 직진할 듯이 하다가 잘 가고 있는데 이때 보일까요? 이때 잘 안 보이겠죠? 이때 보이겠죠. 설령 이때 보이더라도 조금 꺾어서 기다리나 보다 하는 정도지 이때 위험을 느낍니다. 이때쯤. 자, 여기서 저기까지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사고는 한 2초 정도 지나면 사고 날 것 같은데요? 하나, 네, 딱 2점 몇 초 걸렸습니다. 이번 사고 과실비는 어떻게 될까요? 저 상대차가 들어올 때 이때 조금 더 전이라 하더라도 이때 양보해도 이때 자 요거 셀 때 이렇게 요걸로 보는 겁니다. 요거 여기 갔죠?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여섯 칸 정도 돼 보이죠? 여섯 칸 정도 돼 보이고 그다음에 요 정지선에서부터 사고 지점까지 얼마나 되는지 그걸 재면 되겠죠. 여기서부터 사고 지점 한 여기쯤 될 겁니다. 이 차도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은 가보겠습니다. 네, 오면서 꽝 결국은 여기쯤에서 사고 납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정선까지 거리 그 다음에 아까 그 자리에서 그 옆에 중앙분리봉이죠. 중앙분리봉이 아니라 중앙분리대 저 메카니지 그렇게 따지면 되는데요. 대략 어느 정도로 보이나요? 30m 될까요? 30m 제 될까 말까 해 보이죠. 20m는 좀 더 넘는 것 같고요. 30m 될까 말까 하는 중에서 상대차하고 여기서 빵 하면서 거의 멈추면서 부딪히죠. 시속 50km로 갈 때는 30m 전에 멈출 수 있습니다. 한 25m 정도면 멈추지겠죠. 거의 멈추면서 부딪혔는데요. 이 거리를 재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중앙분리대 한 칸 넓이는 얼마인가요? 정지선에서 중앙분리 난간, 뭐 한 6, 7칸 돼 보이죠? 네, 6, 7칸. 아까 제가 6칸으로 봤는데, 한 칸 더 여유있기보다는 7칸 정도입니다. 그런데 한 칸이 재보니까 160cm래요. 160cm 곱하기 7칸. 7칸으로 계산했을 때 11.2m랍니다. 정지선에서 사고 지점까지 13m랍니다. 그리고 블박차 시속 50km래요. 사고 나기 직전에 계기판을 봤대요. 그러니까 그 계기판은 실제보다 더 많이 나오죠. 예. 그게 50으로 보자고요. 50. 그런데 그럼 합쳐서 약 한 24m. 시속 50으로 갈 때 24m에다 겨우 멈추기 조금 모자르죠. 그래서 이번 사고는 100대 0으로 보입니다. 100대 0으로 보이는데요. 보험사에서 뭐라 그러는지 보겠습니다. 아, 우리 보험사는 100대 0 주장하고요. 상대 측은 아, 자기네가 선진입했다고 그래요? 자기네가 피해자라고 그래요? 오! 신선하네요. 신선. 상대 측은 자기네가 많이 선진입했다. 손진입이기 때문에 자기네가 피해자라고요? 우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비보호자회전에서 손진입 주장은
제가 못 봤던 것 같은데요. 아, 선진입했다고. 난 아직 정신 지내기 전인데 먼저 들어왔다고요. 아주 신선합니다. 네. 100대 0이어야 되겠습니다. 상대차가 거기서 깜빡이 켜고 들어왔던 안 켜고 들어왔던 깜빡이 켰다고 그래서 내 신호에 갔는데 맞은편에 깜빡이 켰다고 내가 거기 조심해야 될 건 아니죠. 이번 사고 상대차가 블박차 가까이 오고 있는데 저기서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는 이거는 여기서요. 여기서. 비보호 좌회전은요. 두 차의 간격이 지금 여기 몇 미터나 될까요? 요 차도 이만큼 들어오고 나도 가고 한 40m가 안 되겠죠? 한 30m밖에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사고 나는 지금 사고 날 때 20, 한 1m밖에 안 되잖아요. 20, 한 3, 4m? 네. 30여 m 앞에서 차가 보일 때 좌회전한다는 것은 100% 사고 납니다. 사고 안 날려면 블박차가 직진한 차가 팍! 하고 다른 차랑 다른 데로 뭐가 부딪혀야 되죠. 비보호 좌회전할 때 몇 m 있을 때 좌회전하면 될까요? 두 차의 간격이 50m일 때도 거의 사고 납니다. 70m 되면은 직진한 차가 조금 브레이크 밟아주고 좌회전한 차가 신속하게 나가면 괜찮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좌회전하는 차도요. 여기서 와야 되잖아요. 여기서 이만큼 와야 되잖아요. 이만큼. 그럼 대각선으로 이동하죠. 그럼 대각선 이동하는 게 루트로 하면 어떻게 되나요? 1.414인가요? 그 1.414. 이쪽으로 오고요. 그 다음에 직진하는 차. 직진하는 차가 60도로라 그러면 3초면 50m를 갑니다. 나 50m 가죠. 이쪽 차 20m 정도 오죠. 그러면 결국은 3초 만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게 70m. 두 차의 거리 70m일 때도 위험한 겁니다. 만약에 상대가 천천히 오면 갈 수 있죠. 과속반지 턱도 넘고 그럼 천천히 온다 그러면 갈 수 있는데요. 근데 시속 50, 60km로 돼 있는 곳. 그럼 상대 차랑 나랑 거리가 70m일 때는 그때 들어가는 거 위험합니다. 시속 60km 그런 도로에서는 저쪽에서 오는 차와의 거리가 100m는 돼야 그래야 내가 여유 있게 좌회전할 수 있습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말 그대로 비보호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B자가 점점 없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비보호는 보호받지 못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그러면 비보호 좌회전 옛날처럼 신호위반 사고 나면 신호위반으로 되돌리면은 비보호 좌회전 저렇게 함부로 안 할 겁니다. 가끔 가다가는 옛날로 돌아가는 것도 백 투 더 퓨처가 필요할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